아저씨! 아저씨! 슈! 아, 진짜. 슈! 어이, 예. 슈! 이게 방송이야? 이게 방송하고, 이거. 야, 알았어. 만원 주고 산 거야. 해클 줘봐요. 아, 에이, 뭘 지워. 그럼 만원 주고 왜 사, 이거를? 자,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세라입니다. 자, 오랜만에 둘이 같이 인사를 하네. 그러네. 재수없게. 왜 재수없다는 소리가 나오지? 재수없으니까. 자, 컷! 다시! 휴! 이거, 뭐야, 이거 얘 메롱해. 어, 때리지 마, 우리! 아, 애들 줘, 그냥. 누구를, 왜 자꾸 니가 누구를. 내 손 있고. 오케이. 가볼게요. 자. 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드디어 진짜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해서 오늘은 실버 버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야. 일단은 까보자. 와. 이게 언박싱은 다른 분들이 영상을 많이 찍어서 이게 진짜 집안에 가구야, 내가 보기에. 야, 진짜 실버 버튼이 영롱하네요, 이게. 야, 야, 이쁘다, 이뻐, 진짜. 아, 이 숫자로 이렇게 10만이라는 걸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은 숫자구나 싶어요. 유튜브 내에서는 그냥 10만이다 이러면은 그렇게 크게 체감이 안 되는 느낌인데 이 00001 이게 딱, 야, 어마어마한 숫자지. 묻지다 묻죠. 하여튼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실버 버튼을 받아서 오늘은 그 Q&A 영상을 좀 촬영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커뮤니티에 직접 올렸던 사람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이제 좀 질문들을 달아주셨어요. 세알람이 누구인가? 뭐 하는 놈들인가? 가방에 패클 줘봐요. 아, 예.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야, 딱,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같이 방송하니까 헛소리를 많이 했네요. 야, Q&A 한다 그랬는데, 야, 질문은 뭐예요? 저 질문. 자, 두 분은 언제부터 친구가 되셨나요? 아. 몇 살 때부터지? 중1? 중1이면 몇 살이냐? 14살이지. 14살이 중1이야? 거의 18년째 진짜 붙어 다녀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이제, 원래는 서울에서까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지금도 본가가 서울이고, 대전으로 대학교를 오면서, 직장도 이제 손세차장, 그 다음 셀프세차장 시공업체 이렇게 다니다가, 새알람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좀 지독한 인연이 되고 있다. 자꾸 저를 쫓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어떤 동네를 이사를 가면은 자꾸 쫓아오고. 야, 뭘 쫓아? 제가 또 동네를 바꾸잖아요? 또 쫓아오고. 언제 그래? 한 번만 그랬지. 그리고 제가 어떤 건물로 이사를 가니까, 그 같은 건물로 이사를 와.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한 번만 그런 거지. 무슨. 어쨌든 팩트잖아. 아니 사실이잖아. 그렇게 당황해. 아니 사실이잖아. 어쨌든 날 쫓아왔잖아. 그래 안 그래? 에말 그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한 번이었다. 어쨌든 어쨌든이 아니.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 다음 질문이요. 아 참나. 여자친구는 안 만드는 건가요? 그 질문 뭐... 확실히 있었어? 오 여기 있습니다. 아 얘는 이 지랄하고 다니는데 이거 만들어지겠어요? 이거 쨍쨍쨍쨍 하고 다니는데? 있긴 해요. 탕수육 사주세요. 아까 이거 하면서 그러더라. 아이 우리 어린이 하니까 이게 하면서 담배 하나만 사주세요 하고 다니는데? 담배는 태야지. 애들 뭐 배워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여튼 네. 내가 얼마 전에 사주도 봤잖아. 그 같은 분한테 매년 가거든요? 귀신 같더라고. 진짜 잘 맞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넌 여자복 없어. 결혼하는 사람은 잘 만난다. 근데 없어. 결혼을 네. 언제 할진 안 알려주고? 그러네. 그분은 계속 내가 4년째 가도 그건 안 알려준다? 막 50대, 막 60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니까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왜 그래? 너도 우니까, 나도. 그냥 일만 하다 보니까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새알람 식구들이 많아지면서 좀 시간이 났어요. 우리 여기 인스타그램에 여기. 내 것도 해줘, 내 것도 여기다. 자, 서로한테 서로가 좋습니까? 아니면 10만 구독자가 좋습니까? 당연히 구독자님들이 좋지. 그럼 뭐 질문이라고. 얘는 여기서 뭐 차이치기든 상관없어. 댓글 꺼내봐, 댓글 꺼내봐. 왜 그래. 말이 같은 거지. 나 습식이야. 흥분했네. 자, 진정. 네. 다음 질문 주세요. 자, 다음 질문. 이제 욱성이 형이 지금 르반떼를 새로 뽑았잖아요. 서로의 차에 수세미로 세차하기 vs 재밌겠다고. 아이유하고 10회 세차하기. 아이유하고지 당연히. 그렇지. 질문이라고 해? 아 그래? 당연히 아이유랑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 얘 차가 뭐 뒤집어 지든 뭐 목두르기 받쳐있고 전복이 됐으면 좋겠어 네가 타다가. 근데 형이 하고 싶어 했잖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뭐 치고 아 다치진 않아. 어. 근데 그냥 뭐 진격의 이에 그렇지. 갑자기 뭐 지진이 났다거나 내 차만 너만 내 차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다른 차 주차가 10대가 이렇게 있는데 너 것만 가운데 있다가 그것만 이렇게. 와. 하여튼 근데 이거는 질문이 아이유님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그분을 우리가 언제 봤나 봐. 사랑합니다. 이제 뭐 이런 거 안 한다. 뭐지 뭐 이상하게. 욕 같다고 이거 정말 제 유치입니다. 아니 뭐야 그, 어떻게 했어? 손가락을 잘해야 된다고. 아니 그게 욕이라고 인마. 여기서 더 들어가면 그런데 아니라고. 아니 원래 이렇게 하면 될 거 뭐하러 그렇게 이렇게 바꾸냐 이거지. 남들과 다르게. 우리가 차별화는 좋은 거지. 네? 또 뭐가 있나요? 자, 다음 질문은 동규형 머리 왁스 뭐 쓰시나요? 아 저 리우젤이라는 왁스를 했습니다. 리우젤. 리우젤의 이게 주황 색깔 모델이 있어요. 이게 발림이 진짜 좋아요. 발림이 좋고 세정이 진짜 좋아. 그래서 너무 하드한 거 잘못 바르면 머리 세팅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진다거나 뻑뻑해서 막 이렇게 빗질하면 한쪽으로 막 이렇게 쏠려. 난 오토바이 타도 이거 안 쓰죠. 맞아. 예. 그래서 발림도 괜찮고 또 이제 그 머리 해주시는 분이 대전에서 그 유일하게 그분이 앰버서더야. 그 영국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분이 그분이 쓰는 거 그냥 그대로 단단합니다. 아, 그 바보자 원장님이요? 바보자 원장님. 데리포드 원장님이라고.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가신다? 갑자기 홍보가 됐는데 진짜? 아 근데 진짜 많이 가신대. 오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 진짜 질문이 왔어. 여러 사람 질문했는데 동규형 운동 루틴 그리고 아, 3대 몇 그리고 몸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지금 6시 기상 7시까지 헬스장 도착,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헬스장에서 놀고 9시부터 지금 11시 혹은 12시까지 지금 골프 레슨을 받고 있어요. 이게 그 뭐야? 영초! 오 깜짝이야.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똑같아요. 이런 가슴, 등, 하체, 어깨까지만 해요. 팔은 그냥 하면서 같이 해주고 좀 힘든 날에는 그냥 유산소만 뛰기만 하고 근데 거의 주 6일, 7일? 그리고 3대회는 글쎄 원활함을 잘 안 재는데 아예 뭐 재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한 450, 500까지 갈 것 같아요. 오~ 충분히 500은까지는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그렇게 무게에 좀 의미를 두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꾸준한 거 5년 동안 일주일 두신 적이 없어요. 새 알람 시작 나서 이것도 못하면 사업 못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내가 잠에 지면 이 세상 못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침에 무조건 좀 자극하기 위해서 눈 뜨자마자 바로 헬스장 뛰어갑니다. 자 다음 질문요. 옥성이 형 똥 닦을 때 비데는 몇 초간 쏘시나요? 왜? 잠깐만 얘는 뭐 운동 루틴이 뭐예요? 그러면서 야, 비데 뭐? 야 나는 영업하지 뭐? 운동도 하지 남들이 봤을 때 좀 성실한 이미지인데 너는 똥 싸는 기계란 거지. 화장실을 많이 가긴 해요. 네. 저는 팩트가 맞는데 아 그러네 얘 진짜 회사에서 똥 네가 제일 많이 싸. 하루에 7번씩 싼대요. 아 진짜로? 아니 밥 먹으면 그냥 가더라고. 어떻게 뭐 일자냐? 장이? 새알람 공식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 그 뜻이 맞나? 그 대변인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뜻은 맞지. 아니야 내가 할게 그냥. 아니, 내가 말을 하고 할게 그냥. 내가 공식 대변인. 아니야 공식 그런 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어 그래? 어 그냥 똥만 싸. 오감이 좀 그렇다 이거. 아니, 좋아하시는 거니까 또. 그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이. 아, 나 그렇지. 말고. 그렇지. 나 말고. 그렇지. 오. 그래서 몇 초간 쓰세요 비데를? 그래. 오 근데 뭐 저희 집이나 회사에 비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휴지로 그냥 예. 어 그 루틴을 한번 알려주세요. 그럼 일단은 네 칸을 뜯어. 네 칸을 뜯고 반 접고 한번 접고 한번 버리고 다시 네 칸을 뜯어. 왜? 네 칸을 다시 뜯으면 아까우니까. 아 근데 얘 진짜 휴지를 되게 이렇게 엄청 많이 접었습니다. 거의 그 이렇게 코에 넣으면 넣어질 정도? 넣어줘 한번? 아니 됐어. 뭐 원해? 그만 얘기해. 아우 어, 이런 데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얼마만이야. 맨날 이거 일하러만 이런 데 돌아다니지. 우리 여자친구 같은 또 얼마나 튼튼한가 해서 내구성 테스트? 네 내구성 테스트. 우리 그렇게 막 함부로 달아주지 않아도 좋겠어. 하지 말라. 아 맞다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어 그치 그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보물을. 자 다음 질문 세 아, 여기가 어디야? 여기 위치가? 와 여기가 세상보다 넓구나. 넓어 여기가. 그래 이게 촬영을 와가지고 막 맨날 욕을 차리만 있었으니까 이걸 모르지. 우리가 대전에 있는 맛집도 모르잖아. 허거 날 삼겹살 처먹고 맨날 가는 데만 가고 맨날 그치, 우리. 그치. 발전이 없다 발전이. 지금 바로 바꿔야 돼. 여기 오늘 다 돌아 우리 다 찍어 알았어? 야, 저기를 다 찍어. 어딜 돌아가는 건데 여기를? 야 여기를 언제 다 돌아 이거를 이 큰 데를. 자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현이치. 자 당신.
이곳을 맡으세요. 당신 이곳을 맡아. 그리고 마지막 당신. 아, 그럼 다 도는 게 아닌데요? 나머지는 이렇게 버드나무 쓰고. 노나 가지고, 노나 가지고. 아, 이렇게 가자는 거 아니야. 노나 가지고. 예. 어? 왜 여기서 언제 이렇게 다 같이 우르르 가는 거야? 아니, 그렇지. 어? 뭐, 예. 효율적으로 팍팍팍 다시. 아, 예. 아, 예. 한 시간 후에 엑스포 시민 광장 여기 장짝. 예비군 훈련하냐, 지금? 뭐, 뭐야, 이게? 해도 되나? 네? 오케이. 프리워시를 할 때 1차로 고압수를 뿌리는 거랑 그 다음에 프리워시 젤을 뿌리는 거랑 어떨 때마다 하는 건가요? 자, 이물질이 많다 하면 당연히 고압수 먼저. 이물질이 없이 내가 그냥 왁스 코팅 잘 바르고 뭐 일주일 뒤 그냥 세차하는 거다. 그냥 세차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냥 APC 먼저. 아, 그러니까 들어오면 고압수로 당연히 떼는 거 먼저 시작하고 안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지. 집 마당에서 세차하는 거 좋아하는데 uh-huh. 그래서 고압 세척기를 사려고 구매 그 고려를 하고 있대요. Uh-huh. 세차장에서 나오는 고압수는 압력이 몇 바인가요? 아, 내가 또 이거 기계 박사지. 그, 보통 세차장이 100바에 맞춰요, 100바. 100바. 100. 그게 중요해요. 220V짜리 고압수는 무조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세차장도 380V예요, 그게. 아. 달라. 그러니까 힘이 다른 거지. 그리고 220 갔다가 100바까지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량도 다르고. 우리 호스 이렇게 앞에 꼭 잡으면은 촥 하고 나가잖아. 물호스 쫙 씌워 나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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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놓고 물구멍이 크게 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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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나올수록 압력은 생긴다고. 근데 밀어주는 힘이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똑같은 뭐 몇 바다 해도 체감이 좀 다르고 물량이 다른 거야. 세차장기 1분에 16리터 나오고 100바 기준에 380모터를 쓰니까 세게 나오는 거예요. 와, 전문적이다. 그 우리 엄마 그랬어. 좀 모른다 싶으면 기계는 비싼 거 사라. 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우리 카메라에서 좋은 거 쓰잖아. 그렇지, 그렇지. 뭐, 전부 다. 우리가 좀 날 웃어? 아니, 아니. 공부를 하시면 되잖아요. 차려, 이 새끼 웃어? 아이, 에이. 사람 중이잖아. 애도 있으니까 또 보기 안 좋은 큰일 날 뻔했어, 너. 진짜 내가 뽑게 하지 마라, 진짜로. 뭔데, 이게. 아유, 왜, 위험하게, 공원에서 사람 애들이 위험하게, 아유, 에헤이, 경찰 와. 조심해. 그래, 조심 좀 해. 자, 다음 질문. 세차할 때 와이퍼를 올리고 하시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와이퍼를 딱 올리면은 카메라로 찍을 때 사선에서 이렇게 찍을 거 아니야. 이렇게도 찍고, 여기서도 이렇게 찍고, 가운데 찍고. 그럼 이게 와이퍼, 이게 걸려있다. 잠깐만, 무기 좀. 그래요. 이렇게 서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많이 서 있으면 우리를 잘 못 봐요. 설명할 때도 좀 그렇고. 그래서 와이퍼를 원래 올리고 하는 게 맞는데 내리고 하는 겁니다. 잘 썼어요. 예. 네. 버그 리무버를 유리에 뿌리면 고무 몰딩에 얼룩이 남아요. 뭐라고? 버그 리무버를 유리에 뿌리면 벌레 제거제를 왜 거기다 뿌리시지? 유리에도 이제 벌레가 터지니까 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남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유리바이스 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유리바이스 코팅을 하시고 벌레 제거제를 쓰지 마세요. 이게 벌레가 붙었어요. 이렇게 타라가 붙었어요. 근데 코팅이 된 데, 안 된 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된 데는 벌레들이 쪄들면서 이제 단백질이라 이게 파고들어요, 도장면에. 근데 코팅이 미리 돼 있으면 APC 갔다가도 고압수 갔다가도 톡톡톡 떼지니까 유리가 됐든 도장면이 됐든. 코팅을 해두시면은 그런 걱정 없이 좀 더 편하게 세차가 가능하다. 아, 굳이 버그리무버를 사용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아, 그렇죠. 그거 봤냐? 5년 동안? 그렇지, 안 쓰지. 한 번도 안 쓰잖아. 왜 우리 지인들 중에 여자분들 차 있지? 흰차인데, 뭐, 보통 이름이 흰둥이여야 돼. 아, 차 그치. 이름이. 흰둥이. 흰둥이. 뭐, 셀토리, 흰둥이, 이런 차들. 네. 세차 안 된 차들에다가 이제 벌레가 한 두세 달 붙어 있으면 그때서나 하는 거지. 아니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좀 달리고 왔다. 아. 그런 정도면 뿌리지. 사실 근데 코팅 잘 돼 있으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지.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세차도 안전하게 가능하고 고무물질 지킬 수 있고 굳이 예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실버 버튼을 받았잖아. 이걸 쓸 때가 있다. 약간 이걸 꺼내서 여기 이쁘신 분들 좀 많다고 좀 자랑하면 살짝 그 아니지 허세 차자랑하듯이 가만히 있으면은 어 유튜버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번호 물어보고 뭐 한다니까. 아 예. 카페에서 차키 꺼내놓듯이 그런 거지. 좀 이렇게 이거 꺼내면 약간 티내고 있으면서 이게 못 본 척 해야 돼. 좀 알지. 알지. 살짝 다른데 보고. 그죠. 아, 우리가 새 알람인데. 아, 이게 실버 버튼. 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여줘야 돼. 이제 앞에 티내. 와, 우리 새 알람. 와, 구경 실버 버튼 구경해 보실래요? 안 물어요, 얘는.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뭐예요? 애 침 흘리네요. 자, 다음 질문. 자, 이분이 단독 주택에 사시는데 주차를 해놓으면은. 비 오는 날마다 이제 석회물이 떨어지나 봐요. 아~ 그래서 천장에 이제 석회물 얼룩이 남는데 이게 세차로 안 지워진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리피카로 지워질 텐데. 산성분 쓰시면
처음 소극캠을 맞고 솔직히 필리핀 가서 쉬는 분들은 되게 신세계 느끼더라고. 우와 하면서 이것까지 지워지는구나 이렇게 산성으로 쓰시면 됩니다. 간단해. 번호판 밑에 요즘 차들 벌집 모양처럼 구멍 뚫려 있잖아요. 플라스틱 어떻게 돼 있지? 그릴 부분이라고 하나? 아, 좀 복잡하게 돼 있다 이거지? 네, 네. 거기에 이제 물기를 닦을 수가 없잖아요. 다 깨끗하게. 그러면은 세차를 해도 거기가 하얗게 물때가 남는다 이거예요. 하하.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라이돈에 가실 때 무조건 에어를 쏘세요. 그러면은 그럴 일 없어요. 근데 에어를 뿌리는데도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잘 뿌려야지. 그렇지. 꼼꼼하게 뿌려야지. 아 진짜예요. 근데 진짜 내가 그 사이드 미러를 할 때도 보면 알겠지만은 뭐 사이드 미러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면 아래에서 위로 뭐 반대에서 이쪽에서 이쪽 막 이렇게 다 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나와요. 진짜 꼼꼼하게 쏘는 그러니까,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 그거 솔직히 손으로 일일이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에어를 진짜 잘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8분 10분 정도 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금방 쌓여. 자기만의 이제 루틴이 생기죠. 자기 차만의 루틴이 있고 또 자기만의 세차 루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럴 일 없습니다. Easy. So easy. Easy. 이제 세차를 이제 막 시작해서 세차용품을 모으고 있는데 다이소 세차용품을 구매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하셔도 되죠. 근데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해도 되는데 남자분이실 거 아니야?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좋은 거 요즘에는 솔직히 이거는 뭐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진짜 내가 좀 돈적으로 여유가 된다 하면은 이것저것 다 사보셔도 되고 좋은 걸로 먼저 가셔도 되고 좀 세차용품 중에 뭐 싸다 해서 안 좋다도 뭐 요즘 뭐 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좋죠. 근데 비싸면 확실히 그게 좋아요. 진짜 아니 돈은 배신 안 하더라고 진짜로. 그리고 아마 이 질문 주신 게 세차 초보분이신 것 같은데 진짜 용품 가격 상관없이 그냥 이 차에 뭐라도 발라주는 게 제일 좋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화장은 그렇지. 일단 코팅은 다 그런데 특히 세정제 쪽에서는 많이 차이 나요. 그 세알람 조금 앞으로 빨아준다 하는데 진짜 얘네만큼 기술 좋은 애가 없다니까. 그치. 인정. 또 올여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이분이 맞다. 이제 걱정인 게 비를 맞아도 짱짱할 만한 코팅제를 추천해달래요. 카티바지. 카티바 또. 네, 아 진짜 근데 비를 맞아도 짱짱할 거면 유리막 올라가야죠. 내구성 세고 진짜. 저번에 언제지? 한 두 달 전인가? 그 더클래스 거 그거 뭐죠? 메탈 블랙? 그거 진짜 괜찮긴 해. 이거 리뷰를 찍으려 해도 너무 욕을 많이 하니까 요즘에 세알람 막 욕 많이 먹잖아.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유성 중에는 제일 세요. 뿌리고 닦는 코팅제 중에. 그리고 첫 번째 더클래스 거 돼지기 욕을 많이 먹었다고. 맞아. 두 번째 판이 나왔거든요. 그게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어차피 장마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뭐 한 달 내내 내렸다 치면 어쨌든 그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비어가지고 하러 가잖아요. 비딩 모양 보고 아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바로 가잖아요. 그렇지. 그때 한 번 발라줄 때 이제 유성으로 레이어링 해주시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유성을 뿌리고 닦은 다음에 다음 세차 또 비딩 깨 다음 다시 뭐 뿌리고 닦는 용도로만 레이어링 해주면은 그거 괜찮다. 짱짱하다. 습식 페인트 클렌저 좋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그거는 저기 림피어? 스팽글. 아 그치. 값은 좀 더 비싼데 작업도 괜찮고 탈트 능력 확실하고 그리고 일단 얼룩 안 남겨서 좋아요. 맞아. 스피커는 스팽글로 가세요. 좋습니다. 그거. 스팽글 저희도 진짜 그게 지금 1등 같아요 솔직히. 자 다음 질문이요. 카티바 라인업 중 고체 왁스는 안 나오나요? 지금 계속 테스트 중인데 좀 마음에 들 때까지 지금 몇 번 지금 하여튼 만족스럽지 않아서 안 나와요. 고체 왁스 쉽지 않더라고요. 아 웬만하면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내보내도 솔직히 와 하긴 할걸? 근데 우리 기에 안 차고 약간 차별화를 자꾸 좀 생각하려다 보니까는 안 나오는 거지. 우리 쓰기 안 맞으니까. 원래는 그리고 4월, 5월 지금쯤 봄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빠꾸 하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만큼 이제 진심을 담고 싶어요. 굳이 막 야 비슷비슷한데 막 이런 거 내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새알람 세차장 추진 중인 부분 있을까요? 아 돈이 없어 너무. 아 하려면 새알람 세차장은 주말에 그 개인용품 사용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넓어야겠죠 그럼. 넓어야 되고 비싸야 되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너무 못해도 한 1000평은 돼야 진짜 넉넉하게 쓸 텐데 이왕 하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 그 욕심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하려는 계획은 있으시죠? 하고 싶긴 하지. 당연하지. 프랜차이즈화까지 해서 동남아까지 내보낼 거야. 돈이 없어 못하고 있지. 세차 유튜버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 언제인가요? 나는 근데 우리한테 배웠어요 하는 때가 난 좀 좋은 것 같아. 응.
나는 그 오프라인 매장도 보잖아. 근데 그때마다 오셔가지고 이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너희들이 만든, 새알랑이 만든 영상을 보고 이 새 차에 취미가 생겼다. 라는 얘기 들으면은 되게 그게 좀 뿌듯하더라고. 아, 그리고 그거 우리 때문에 새 차 영상 보고서 따라해봤는데 오, 힐링돼서 좋다. 새 차 하니까 내가 아, 맞아, 맞아. 스트레스 풀린 이런 말도 좋고. 네. 새 차 유튜버로서 또 좀 좋은 거는 근래에는 그거지. 해외 나가서 이게 유튜브가 명함이 됐어요. 뭐 인스타그램이 명함이 됐고, 그러니까 얼굴이 명함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게 보이니까 막 변화라는 게 이렇게 생기고 해외 나가서도 너는 유명한 애들이잖아. 너 우리 같이 비즈니스 해보자, 뭐 해보자 해서 한국 시장의 아이템을 자꾸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그런 거에서도 좀 보람 요즘 많이 느끼는 거야. 재밌어. 그리고 가끔씩 그런 말씀해 주셔. 야, 새 차 갖다가 콘텐츠 몇백 개 만들고 몇 년 내내 하는 거 니네가 진짜 유일하다. 재밌어 보인다. 이렇게 말해 주실 때도 좀 아, 그래도 우리가 진짜 취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좀. 우리의 열정을 뭐 이해해 주시는,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 진짜 맞아. 인정받을 때가 또 기분도 좋지. 그렇지, 그렇지. 반대로 그러면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이기도 한데 나는 그 스팟한 거. 솔직히 이거 우리가 지금 입 한 번 안 열었거든? 근데 그쵸. 다들 그렇게인 줄 알고 선동하고 업체들이 특히 뒤통수 까고 업체들이 그래서 지금 근래 욱성이가 영상 못 나오고 감독이 안 나온 게 그 충격 때문에 우리 팀이 좀 힘들었잖아. 아 맞죠. 사람들 때문에 아니 막 입에 못 담을 욕을 많이 한다니까. 어,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진짜 싫은 욕이 많다. 그러니까 욕을 남 욕해 하는 게 재밌나 봐 약간. 그러니까. 그리고 업체들 우리 단톡방에도 들어와 있고 하여튼 별의별 막 감독이 이 새끼 봐봐 하면서 막 그 개인정보 신상 올리면서 이 새끼한테 가서 욕해 막 이런 것도 있고 와 그러고 당했을 때? 막 이타 저 메시지로도 많이 날라오고 욕 날라오지 막 엄마 욕하지 뭐 별의별 욕하에 어, 막 다 나와 근데 어. 나는 되게 그런 게 상처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내가 진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도 아니더라고 너무 너무 매운맛이야. 그래서 몇몇 브랜드들이랑 이제 새알람이랑 함께하는 브랜드들이 같이 욕먹는 그런 것도 보였고 내가 지금 진짜 할 말은 많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말 들어보세요를 하려 했는데 일단 그 업체들 먼저 입을 좀 다물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가 이제 그 질문 중 하나지. 그렇죠. 아마 폐업 갈 겁니다. 오. 농담 아니라. 그래도 협력해서 진짜 엄청난 비싼 진짜 비싸고 진짜 솔직히 얼마요? 할 수 있을 그런 변호사 한 분 해서 압수수색까지 지금 커뮤니티 하나를 하고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글 사라진다. 좀 말하면은 다 알만한 꽤 큰 커뮤니티인데. 그 개개인들도 소송 다 걸어놓을 거고 업체들은 특히나 이게 지금 이렇게 영상 보시면 야 그래도 너무 심하게 뭐야 쟤는 왜 작정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남의 브랜드도 정말 이제 귀한 거고 소중한 거고 함부로 그쵸. 막 리뷰해선 안 되겠다도 배우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봤자 좋을 게 없다 요 브랜드들이랑 어, 우리 구독자분들을 새 차로 보고 우리가 좋아서 온 건데 우리가 무슨 유튜버라 해서 그 힘이 생겼다 해서 굳이 그걸 막 뭐 선동질하거나 뭐 조장질하거나 이런 건 우리 이제 하지 말자. 진짜 남이 하는 거 봐도 보기도 안 좋고 진짜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싸움이라는 거 자체가 여기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이제 가정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네 맞아요. 많죠 이제. 네, 그래서 그래야 우리 식구들을 지키더라고. 유튜버라 해서 약점 잡고서 계속 괴롭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눈 뜨고서 진짜 폐업하는 거라지 한번 볼 겁니다. 당하고 있지만 않을 겁니다. 진짜 세게 준비했고 아마 못 피할 겁니다 이거는. 업체들도 한번 그 느껴보세요. 뼈저리게. 야 이제 그만. 회생불가야 내가 보기엔 진짜. 자 컴다운 컴다운. 도끼가 반짝 올라. 에이 컴다운. 그, 뭔데. 에이 컴다운. 진정해. 좋은 영상이잖아 이게.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야 이제 다음 질문 줘. 네 다음 질문 줘. 아유 나 못하겠다. 자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이야? 예. 자 우리도 다른 유튜브 채널처럼 구독자들 애칭 하나 지어주세요. 근데 뭐, 제 기억으로 이거 옛날에 지었었거든요. 세자라 했지 세자. 그쵸? 세자 환자의 세자. 근데 네. 좀 이게 부르기가 좀 그게 좀 입에 안 감겨. 어 그치. 뭐가 있을까? 요거는 우리끼리 좀 머리를 짜분다 해도 지금 몇 년째 안 나오고 있잖아. 그렇긴 해. 우리 머리의 한계를 느껴. 무리 데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커뮤니티에 우리가 이 관련된 글을 올리고 아니, 지금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그 그래도 되겠네. 천재네. 니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네 생각이. 아니 진짜 딱 10만까지 오면서 뭐 진짜 새알람이 뒤를 돌아오면은 우리가 소통도 잘하면서 국내 브랜드들도 돕고 구독자님들은 항상 저희를 뭐 뭐를 해도 이뻐해 주시고 너처럼 똥싸도 이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꿈대로 잘 이루는 것 같아요. 목표대로, 꿈대로 인생도 바꿨고 나중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세차 유튜버가 되고 싶거든요.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 이제 우리가 인프라를 막 키우고 있잖아. 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또 인플루언서도 만나고 사업가도 만나고 하니까 그 중에서도 사업도 잘 되고 싶고 인플루언서도 잘 되고 싶고 지금처럼 세알람은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어떤 물건을 다 들고 올 거거든요. 이탈리아 하면 이탈리아 거 들고 올 거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이건희 회장님이세요. 그 삼성 전 회장님. 네, 맞습니다. 옛날에 베를린에서인가 그 이건희 회장님 이거 영상 보면 나올 텐데 그 수출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국력이 살려면 뭐 일본은 어떻고 저쪽고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도 해보고 우리 문화도 소개하면서 같이 다 같이 잘 살고자 하는 게 국제화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네. 저게 진짜 수출인가 보다. 나도 그런 자세로 그들한테 먼저 다가서고 그들의 문화도 진짜 뭐 배워도 보고 하다 보니까 운 좋게 맨 처음 일본이 터진 거지 또. 그렇지. 그랬었지. 그 다음 지금 태국도 가고 있고 이탈리아도 가고 있고 그 다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다음 호주 뭐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즐거워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행복해요 이제는. 지금 하는 일이 좋으니까. 재밌습니다. 이런 거지. 막 뛰어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뭐야?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일어났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많이 했다 이런 느낌. 진짜 앞만 보고 뛰었던 네. 것 같은데. 또 앞만 보고 뛰는 그 모습을 또 이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만큼 사랑받고 했으면 이만큼 뭐 돈도 벌고 하고 있으면 또 그만큼 또 그 브랜드들 덕분에 컸고 시장 때문에 컸으니까 그 안에서 컸으니까 태국 가서도 그랬잖아. 지금 쓰고 있는 유럽 거 서구 거보다 대한민국 게 짱이야. 왜냐하면 이래서 저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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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그들도 진짜 와 그러네 한국 거 진짜 짱이다 하고 애초에 만나자마자 나 너네 알아 이런 분들도 있고 맞아, 그런 분도 계시고 맞아 진짜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유튜버를 안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관심을 안 줬으면 특히 저나 얘나 진짜 조금 되게 형편없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맞아. 뭔가 딱 그 느낌이야. 살면서 딱 한 번 기회 내려왔는데 운 좋게 살려면 하는 걸 한 번 잡아봤고 지금 마음은 이걸 두 번 다시 놓고 싶지 않고 최대한 오래 갈 수 있게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막 여유 부리고 뭐 마세라티 산데 돈 벌었는 이게 아니라 그것도 꿈이었고 한 번쯤 인생에서 꼭 한 번 막 나는 저거 평생 못 타볼 거야 생각했던 거를 우리의 드림카였으니까 드림카였지 이 이상 차를 안 바래요 솔직히 충분해 뭐 옵션 없고 뭐 해도 너무 좋아 그냥 그거 꿈에서도 나온다니까 저거는 진짜 얼마나 이렇게 막 항상 이 시동 걸 때마다 야 내 새끼 스크래치 났더라 차 내 차에 그 흠집내는 너 보고 있나? 꼭 찾아야 될 거다 너를 아까 나보러 흥분하지 마라며 내가 지금 차선지 얼마 했다고 네가 내 차에 흠집을 내놔? 여기 아니, 누가 얼마 전에 줄 것 같더라고 어떻게 하시게 찾으면 그냥 따져야지 왜 그러셨어요 그걸 지금 죽일러 근데 형 구독자래 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생활하면서 3개월만인데 막 그랬어요 딱 봤는데 진짜 뭐 3천만 원어치 샀어. 오. 와.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르반떼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계신데 그분이? 그럼 일단 다시 한번 따져봐요 지금처럼. 죽일 듯이 한번 눈도 이렇게 뜨더라고. 아니에요. 근래 이제 해외 영상 보여드리니까 야 너네 때문에 되게 좋은 구경한다. 와 새 차라는 걸로 이탈리아 가고 새 차라는 걸로 어디 가고 막 야 신기한 거보다 진기한 구경한다 이런 댓글 좀 달아주시라고. 너무 되게 기분 좋더라고. 그렇지. 앞으로도. 지금 같은 모습으로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알람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거 보여드리면서 인사하자. 누구한테? 카메라에. 아, 난 또 아까 그거 하자는. 그거는 카메라 끊고. 좀 이따가. 너네 이거 하고 가. 우리는 일이 생겼어. 원래 있었지. 그치. 아까 내가 미팅 하자. 맞다. 비즈니스. 맞다. 오해하지 마, 오해. 네. 절대. 하여튼 진짜 저희한테 소중한 보물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항상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